합시다. 비열 문제 풀이 어떻게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우리 5번 풀을 차례죠.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오. 0도씨 물 2kg을 비커에다 놓고 90도까지 가열했어요. 이때 물 2kg이 얻은 열량은 뭐니? 자, 물의 비열은 1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죠? 비열을 가르쳐줬어요. 열량. 열량. 우리 비열 공식이 어떻게 되죠? 비열은 앞에 있잖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뭐예요? 열량이 돼요. 그러면 열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이잖아요. 비열 알지? 비열 알지? 질량 알지? 온도 변화 알지? 다 알지? 그죠? 양변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질량하고 온도, 이거 세개다 곱하면 되는 거네. 그지? 양변에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해주면, 그지? 열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량은 우리가 구하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될 거예요. 비열이 뭐라 그랬어요? 1. 질량이 얼마예요? 2kg. 온도 변화 어떻게 0도에서 90도까지 올라갔죠? 2, 9, 18, 180. 단위는 킬로칼로리. 답은 4번. 써놔 좀. 이 공식 갖고 한 거예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 이 공식 갖고 변형해서 얘를 구한 거예요. 그죠? 연필 접을 때요, 지금 연필을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으면, 나름대로 꽉 잡으려고 이러는 거는 아는데요, 연필을, 글씨를 쓸 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움직이고 펴고 움직이고 펴고 이게 되게 자유로워요. 지금처럼.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조금밖에 못 움직이죠, 각도가. 맞아, 틀려? 택도 없죠? 그지? 이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팔뚝까지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지? 심각한 거죠. 그럼 글씨가 안 나와요. 글씨가 안 나와요. 글씨가 안 나와요. 글씨가 안 나와서 억울하게 틀릴 때도 많아요. 참고하세요. 특히 수학은 안 돼요. 다음 표는 끓는 물에 담겨 있던 금속을 열량계 속의 물로 옮겨 넣은 후 온도를 측정했대요. 끓는 물 속에 담겨 있던 뜨거운 금속을 이 속에 물에다가 넣었어. 그러면 그 물의 온도가, 그지? 온도가 처음엔 이랬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뜨거운 거는 식었죠? 그죠? 뭐예요? 둘다 언제까지? 같아졌어요. 그죠? 금속의 비열을 구하래요.
물의 비열은 가리켜줬어요, 일이라고. 그지? 금속의 비열은 뭐니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거 갖고 풀게요. 비열이 뭐라고? 비열이 공식이 뭐라고?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지? 질온분의 뭐라고? 열량. 맞죠? 근데 우리 하나는 뭐예요? 열량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얻었어요. 맞잖아, 얻었잖아요.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그죠? 하나는 잃어버렸고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금속은 열량을 잃었죠. 금속이 잃은 열량과 또 물은 어땠어요? 물이 얻은 열량이 같아요, 틀려요? 이게 다 일로 갔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두 개는 같죠. 얻은 것과 잃은 것은. 그죠? 우리 열량 공식 위에서도 바로 했었잖아. 열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량은 양변의 질량과 온도예요. 비질운이라고 할게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이걸로 만든 거잖아. 그지? 자, 금속이 잃은 열량. 금속의 비열은 뭐라고요? 비. 몰라요. 우리가, 금속이 잃은 열량은 비질운인데, 금속의 비열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X라고 치면, 비열 곱하기, 질량. 금속의 질량은 뭐예요? 0.1이라네요. 0.1. 그지? 곱하기로 할까요? 곱하기 또 뭐예요? 온도 변화는? 몇 도야? 50도? 맞니? 50도야? 물의 비열은 1. 그지? 비열은 뭐? 비열은 1, 질량은 뭐예요? 여기 있네, 그지? 0.3, 그지? 질량 저기 있잖아, 0.3. 있잖아, 그지? 온도 변화는 뭐예요? 5도만큼 늘어났어? 맞아요? 이것이에요, 답은.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0.1 곱하기 50분의 1 곱하기 0.3 곱하기 5가 되겠죠? 답이 뭐냐? 뭐야? 뭐야? 5분의 1.5? 5분의 1.5가 뭐야? 소수라면. 응? 그냥 3이야? 0.3. 그지? 0.3. 당연히 비열이 물보다 금속이 작죠?
맞아요? 0.3 단위를 요거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이거예요. 0.3 써주고, 예, 단위를 써줘야 돼요. 킬로칼로리 퍼 곱하기 도시. 그죠? 여기 있던 단위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얘가 뭐예요? 여기 킬로그램이지, 여기. 그지? 킬로그램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50은 뭐였지? 온도 변하지. 도시가 여기 들어가 있지. 그지? 그 위에는 비열이니까. 이거 다 가지고 있지. 그지? 다 가지고 있지. 그리고 얘 0.3은 킬로그램이지. 그지? 그 다음에 5는 뭐야? 온도 변하지. 도시지. 그지? 얘는 다 약분 되지. 그지? 아, 단위도 약분이 되잖아. 남아있는 거 그대로 여기 있던 비열 요거 그대로 갖고 있잖아. 요거 그대로 남는 거야.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꼭이 문제가 나오면 요 공식을 꼭 써요. 요걸 써놔. 그 다음에 열량은 비질온이 되는 거예요, 비질온. 그지? 아, 이거 그 변형시킨 거야, 비질온은. 그지? 맞아요? 그래서 하나가 잃은 열량은, 잃은 열량은 뭐랑 얻은 열량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주면 돼. X 구하는 거요. 쉽지? 쉬운 거예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과 같이, 비열이 0.5짜리, 0.5짜리, 그지? 그거랑 비열이 1짜리 물이 있대요. 이건 200g이고, 이건 100g이에요. 열용량의 비를 구하래요. 열용량이 뭐야? 열 용량은요, 결론적으로요, 비질이 열 용량이에요. 비 곱하기, 비열 곱하기 질량. 앞에 볼까요? 열 용량이 뭐냐, 열 용량이 뭐냐, 비열 곱하기 질량이에요. 알았지? 비질. 그치? 비질온. 열량은 비질온인데 비 곱하기, 비열 곱하기 질량이에요. 열 용량이 뭐냐? 우리 열량 공식이
비질온이잖아요. 비질온이잖아요. 그죠? 그죠? 열량은요, 뭐예요? 요거 두개 곱한 게 뭐라 그랬어? 열, 용, 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곱하기 온도예요. 비열은 뭐라고? 질량 곱하기 온도 분의 열량이고. 그치? 어이, 공식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응? 확 개념이 잡혀야 돼요. 아무튼, 비열 곱하기 질량이란 말이야. 이것이 비열이고 이것이 질량이야. 근데, 우리 이 단위가 그람으로 안 쓰고 다 킬로그램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꿀 거야? 0.2 킬로그램. 그지? 얘는 뭐가 될 거야? 0.1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액체 200g짜리 이 새끼의 비질 열용량이죠. 비열이 0.5잖아요. 0.5 곱하기 질량은 0.2가 될 거고요. 그죠? 이거 뭐야? 250에다가 0.1이 되죠? 맞아? 이 물의 열용량은 비열이 1 곱하기 질, 질량은 0.1이 돼요. 따라서 얘는 0.1이 되겠죠? 그죠? 열 용량이 어때요? 두 개가 같죠? 따라서 1대 1이 답입니다. 손가락. 바꿔. 중1은 그거 바꿀 수 있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 의지를 가지고 바꿔 버릇해야 돼. 공부 잘하는 습관으로 다 바꿔야 돼.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학원 가기 싫어하지. 놀고 싶어 하지. 자기가 한 중간 정도 하는지를 알고 있지. 착각하지. 안 돼. 썼어? 썼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어요. 물 100g의 온도 변화가 있다만큼이라면 액체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니? 우리 뭐라고 다시 한번 쓰면 이게 열량이 뭐라고요? 열량은 비질온이라고 그랬죠? 비질온.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을 뭐라고 그랬다고? 열 용량이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그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 거는 같은 양의 열량이라는 거네. 열량이 같은 거네. 두 개의 열량은. 맞아? 있잖아요. 열량이 두 개가 같아. 열량이 같아. 고정된 거야. 같은 물이랑 그 무슨 액체 200g짜리 그지 여기에다가 같은 열량을 줬어. 맞죠? 맞잖아요. 근데 열용량이 같아.
봤잖아, 위에 문제에서 같은 걸로 0.1로 갔다며. 그러면 온도 변화는 어떻겠어요? 얘가 10이었으니까 이 액체도 10이? 맞잖아. 그쵸? 아, 어려워? 어려워? 그죠? 12예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100g짜리 두 개의 금속추 AB를 30도에서 130도로 올렸어요. 100도로 올렸네요. 각각 이만큼의 열량이 필요했어요. 비열의 B를 구하래요. 우리 비열 공식이 뭐였죠? 맞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변의 분의 열량이지, 그지? 열량이야. 질량이 같아. 온도 변화도 지금 어때요? 그쵸? 열량이 하나는 A는 이게 A죠, 그죠? A는 2, B는 2kcal가 들어갔어요. 그럼 비열은 어떻게 했어? 이게 분모에 있는 거는 비열과 질량 온도는 어때요? 반비례하는 거지, 그지? 이 분자에 있는 거 열량은 비열에 비례하는 거지. 이거 1대2니까 1대2겠지. 지금 질량도 같잖아. 질량이 둘다 100짜리잖아요. 하나, A 비열. 아, 이거 참. B 비열 질량 100 그냥 100g으로 쓸게. 아니다, 0.1이라고 쓰자. 온도 변화는 뭐예요? 100도잖아요. 둘다0.1 곱하기 100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열량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잖아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비열이 1대 2지. 얘랑 비, 얘값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비, 똑같이 비례한다라는 게 그거잖아. A 비열이, B 비열이 더 크잖아요. 1대2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분자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분자 값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 답은 2번 겁니다. 이건 안 써도 돼. 응? 이거. 그죠? 말을 잘 개념을 알아듣고, 이 괜히 이거 써놓고 이거 한참 쳐다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답들 사이에. 비열이 이만큼인 철, 비열이 이만큼인 철, 이만큼. 온도가 이만큼 상승했어요. 비열이 이만큼인 알루미늄 이만큼을 온도는 몇도 되니?
같은 열량이라고 그랬어? 같은 열량. 그지? 우리 비열 공식이 뭐라고? 질량이지? 질온이지, 그지? 응? 질온분의 열량이죠, 그죠? 그럼 열량은? 비질온이죠? 맞아요? 맞죠? 지금 비열이 이게 두 배죠? 비열이 두 배. 열량은 어때요? 같아. 쉽게 얘기해서 이거의 비질온하고 이거의 비질온은 같아. 열량이 같다라고 그랬잖아. 이거 열량, 이거 열량. 이거 0.11 들어가고 이거 0.22 들어가잖아요. 질량이 이거 0.2고 이거 0.4잖아요. 그죠? 온도가 20도 상승했잖아요. 그죠? 이거 온도 변화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구할 수 있어. 뭐냐? 응? 아, 이 계산해보면 40 나와? 양변을 이걸로 나누면 여기 2 떨어지잖아요. 0.8 곱하기 0.8x가 되잖아요. 여기는 뭐야? 4가 되나요? 뭐가 돼야 돼, 이게? 5가 들어가야지 58이 40 나오잖아요. 맞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5도씨. 맞죠? 비질온, 비질온이 같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풀었네요.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는 열용량에 반비례 한다. 비열이 두 배, 질량이 두 배이면 열용량은 네배된 거예요. 비질이, 그지? 열용량이니까, 그지? 비열이 지금 두배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질량도 두배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용량은 네 배예요. 그러면 같은 거라면,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잖아. 이게 열량은 같은데 이게 4배니까 온도 변화는 어떻게 돼? 4분의 1배 돼야 되겠지. 그지? 맞아? 이게 그 말인데 니네는 이게 더 어렵지. 이게 더 간단하지. 그지? 그냥 푸는 게 간단하지.